이 항아리는 정렬 예식에 쓰이는 항아리입니다. 그래서 여섯 개는 돌 항아리, 이거를 물을 채우라고 했고 하인에게 이제 회단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원래 이제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리아와 함께 이 혼인잔치에 왔는데 마리아가 포도주를 떨어진 걸 보고 예수님께 아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?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것이 직접적으로 어떠한 그 구원의 여정과 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을 불러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하실지라도 그대로 순종해라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여기 두세 사람이 듣는 이 엄청난 무게의 이 돌 항아리에 정결 예식에 쓰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그래서 아구까지 물을 채우고 난 다음에 이 물을 떠다가 회당장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것입니다. 왜냐하면 이 하인이 이 회당장에게 이거 갖다 주면 회당장은 권력자이고 이 사람들은 하인이에요. 그러면 그날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. 아니 네가 감히 나에게 이런 걸 떠다줘? 그래서 채찍을 때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종들은 그런 운명에 처해지는 것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오늘 처음 봤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이죠. 그렇게 될 때 그들이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. 물 떠온 하인들만 알더라. 순종한 사람만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그 기적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.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. 우리가 입술로만, 생각으로만, 마음으로만 증명되지 않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되는 것은 우리가 그 말과 행동으로 나아갔을 때 그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어떠한 환경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러한 말씀이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은 구원의 여정보다도 더 중요한 예수님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여기 혼인잔치에 한 손님으로 왔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. 예수님의 그 신부들을 부르기 위해서 그 처소를 예비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포도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죠.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서 정결되게 된 신부는 네,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.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사모하는 예수님의 지혜롭고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가 되길 바랍니다. 할렐루야. 감사합니다. 여기는 목사님 그러니까.